니네 몇년 산들이라고? 2002년 산이야? 2002년 산이야? 그럼 니네 2002년 월드컵이라는 건 알긴 알아? 구라까지 마. 그때 태어났는데 2002년 월드컵을 어떻게 알아? 너 히딩크 알아? 솔직하네. 그 뒤에 너는 홍명보라고 알아? 조교쌤, 히딩크 알아? 어떻게 알아? 조교는 몇년 산이야? 2000년 산이야? 그럼 2002년 월드컵은 알아? 그럼 니네 혹시 2002년 월드컵에서 여기 봐. 그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막 이렇게 막 깨지 여기 막 찢어지고 이랬는데 붕대 감고 막 열심히 뛰고 찢었는데도 막 이기려고 뛰게 해서 막 4강 가고 막 이런 거 들어본 본적 있지? 겨우 찾았다, 씨발, 공감 포인트. 아, 이 녀석들이 2002년 산이었어? 자, 다시. 여기 봐. 니네 야구 알아? 야구? 야구는 알아? 누가 공 던지면 배트로 빵 쳐서 멀리 보내면 최고인 거 있어, 야구. 그 여기 봐봐. 야구. 야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옛날에 한국인인데 일본에 가서 야구 선수로 했어. 그럼 왜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이렇게 한거 있었었잖아. 그런 거 막, 그랬을 때그 편견을 이겨내고 일본 야구 정상에 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한테는 거의 전설로 남겨져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장훈이라는 사람, 이 장훈. 이 장훈이라는 사람은, 은퇴할 때, 내 기억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은퇴할 때, 야구 알지? 야구 이렇게 치는 거, 칠 때, 장갑 끼잖아. 장갑 끼잖아. 근데, 장갑을 끼는데, 그 장갑을 딱, 벗었는데, 글쎄. 손가락이 5개잖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왼손가락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거는 굽혀져 있었어. 한마디로 왼손이 장애였지. 아, 오른손이 장애였나? 뭐 아무튼 두손중 하나 장애, 완전 장애. 근데 그걸로 장갑으로 끼고 평생 야구를 해가지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일본인들을 보란 듯이 비웃으면서 일본 야구의 정상에 올랐던 사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을 전설이라고 그래, 전설. 레전드. 요즘은 그 전설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아무나 좀 잘하면 전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2년 산들은 그러지. 전설은 이런 게 전설.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니네가 아까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2번. 농구에서는 니네 뉴욕은 알아? 뉴욕? LA, 뉴욕 이런 거 알아? 뉴욕에 뉴욕 닉스라는 팀이 있어. 근데 미국의 농구 있잖아. 농구 알지? 주황색 공 던지는 거 있잖아. 미국 농구 전설적인 4대 센터 중에 4명 전설적인 레전드의 센터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데 패트릭 유잉.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근데 니네 마이클 조던은 들어봤어? 2002년 사는 그것도 몰라. 애니웨이 어쨌든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전설이라는 걸로 통용돼. 이 사람도 왜 전설이냐면 이 사람은 이 패트릭 유잉은 어마어마했던 사람인데 이 장훈하고 똑같이 말을 많이 안 하고 허리, 무릎, 발목이 완전 부상이라서 걷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걸 농구 상대편도 알았었어.
결승전 NBA 결승전에서 그런데 이 패트릭 유잉은 상대편이 봤을 때 패트릭 유잉은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공격하고 막 그랬어. 그걸 보고 상대편에 있는 적장의 감독조차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대사 혹시 남학생들 농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들어봤을 텐데 무슨 대사가 그 당시 NBA에서 나온 거냐면 상대편 감독 입에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 단어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지. 결국은 이 패트릭 유잉이라는 이 사람도 이 장훈하고 똑같이 신체의 고난 이거 있잖아. 그거를 이 사람처럼 겪어낸 다음에 이기고 나가지고 나중에 우승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승 못했는데 이 사람을 이기고 뉴욕 닉스 이기고 우승한 그 상대편에서 상대편 감독이 우승 소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욕 닉스의 패트릭 유잉이 허리 상태가 정상이었으면 우린 우승 못했다. 자기네 팀원들을 막 디스한 거지. 아픈 패트릭 유잉이 저렇게 뛰었는데 우리 선수들은 그렇게 우승하는 소감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아까 이 사람 은퇴 얘기했지? 이 사람 은퇴도 졸라 멋있었어. 아주 짧게. 외우진 못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영원히 뉴욕커고요. 저는 영원히 닉스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게 은퇴 경기에서 딱 세 마디야. 미국의 그 흑인 농구 선수를 막 떠버리잖아. 막 트래시 토크하면서 막 상대방 하고 있는데 평생을 그 허리 그런 걸 이기면서 전설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은퇴 경기에 딱 세 마디. 그래서 패트릭 유잉을 장훈 야구 선수를 이게 네이버 검색하면 검색으로 뭐가 뜨냐면 전설의 오른손인가가 떠. 패트릭 유잉을 검색을 하면 뭐라고 쓰냐면 뉴욕의 왕이라고 떠. 뉴욕의 왕. 뉴욕이 사랑한 농구 선수. 전설. 전설이지. 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여기 봐. 오늘 결석한 이 친구 있지. 나는 쟤를 보면서 쟤가 이거 같다 생각했어. 쟤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알아? 내가 지난주에 하면서 너 진짜 잘한다 그랬잖아. 한 명 더 얘기, 한 명 더. 한 명 더 얘기하고 내가 진짜 얘기하라. 한 명 더. 세 번째. 이거 다 외국인이잖아. 이거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외국에서 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허재. 아까 허재. 허재 알아 그랬더니 욕자라는 사람. 그 내가 수업 시간에 농구 얘기 가끔 하니까 게시판에 농구 썰 풀어주세요 이러는데 이분도 여기에 해당되지. 공통점을 느껴봐라. 1998년 99년이었으니까 니네가 전생에 있었을 때네. 니네 2002년생이니까 98년 99년일 때 이 사람 왼손잡이거든. 근데 농구 결승전에서 잘 봐. 왼손잡인데 오른손이 손등이 부러진 거야. 농구는 한 손으로 못 쏘잖아. 두 손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이렇게 쏘는데 왼손잡이 이렇게 쏘야 되는데 손등이 부러졌어. 붕대를 감았어. 붕대를 감았어. 그리고 왼손이 왼손 하나 남았잖아. 근데 지금도 허재 1998, 99 치면 나오는데 거기 여기가 찢어졌어. 이만큼 찢어져서 피가 계속 나. 그리고 여기 손등이 부러졌어. 붕대를 감고 그리고 수술 쏴. 다 들어갔어. 그때 상대편 감독들과 선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허재의 경기력은 경이로웠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다쳤는데 이겨냈고 다쳤는데 이겨냈고 다쳤는데 이겨냈지. 내가 이제 그 애들이 하도 농구 썰 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이 허재 선배는
이거 참 얘기해야 되나? 진짜 멋있었어. 그냥 농구하던 애들 사이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 이런 식이야. 시합하기 전에 라커룸에서 선배들한테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 야, 감독이 있는데도 선수 같이 뛰는 선수들한테 야 오늘 경기 이긴다. 경기 전에 그날의 승리를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 이긴다. 그러면 그 동료들이 알 수 없는 힘에 휩싸여서 오늘 허재가 이긴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기는 거야. 그냥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지. 전설들. 이거 다 치면은 부상 경력을 극복하고 전설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지. 자, 칠판 보세요. 자, 이리 오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거든.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알아? 거기에 반 애들끼리 착한 애들이 카세트 테이프에 뭐 좋은 노래 이렇게 들려주고 이게 녹음해서 친구들 주고 너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막 친구들이 그랬어. 그래서 나도 그때 중3 때 우리 반 내 우리 반에 어떤 여학생이 뭐 남녀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 있잖아. 그때 그 여학생이 나중에 가수가 됐어. 가수. 걔가 가수가 됐는데 걔가 누구냐면 좀 자랑해야지 얘는. 중3 때 우리 반이었는데 임현정이라는 가수 네이버 치면 나와. 얘는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이랑 뭐 첫사랑해서 이게 뭐 실력파 작곡가면서 가수를 하는 애야.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 중3 때 우리 반이었어. 근데 현정이가 친구라고 하긴 그렇지. 중3 때만 알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자랑질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나를 기억 못할 텐데 나는 얘를 기억. 현정이가 그랬었어. 카세트에 주면서 야 김재영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멋있네. 야 김재영 너 음악 들을 줄 알아? 그래서 들을 줄 알지 그랬더니 너 이거 하나 들어봐라 이렇게 줬어 현정이가. 그래서 그때 카세트를 딱 가지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새벽 한 12시 1시쯤에 집에 독서실 끝나고 집에 와서 오늘 현정이가 준 거 애들이 막 들어본다는 음악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누르고 딱 눌렀는데 니네 여름에 맑은 하늘 밤 여름밤 새까맣지 않잖아. 여름에 맑은 날의 밤을 딱 쳐다보면 깊고 푸르거든. 그 하늘빛이 밤이 자정에 midnight blue. 그때 얘가 준 테이프 이렇게 딱 들어봤는데 Play the Game이라는 노래 Friends Will Be Friends Somebody to Love Good Old Fashioned Lover Boy Love of My Life Bohemian Rhapsody 뭐 퀸 있잖아. 퀸 알지? 퀸 노래를 얘가 녹음해서 오는데 나는 그날 노래 퀸 노래를 처음 들어봤어. 근데 니네 이렇게 가다가 봐봐. 이렇게 가다가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인생은 영화 같다는 얘기다. 이렇게 가다가 니네 이렇게 가다가 왜 가다가 갑자기 좋은 노래 딱 들리면 순간 멈추는 것 같은 거 있지. 이게 뭐야 이거. 중3 여름방학 밤에 여름 때 이 멈췄어. 그런 걸 나는 이제 맨날 하는 얘기인데 말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걸 이제 영감을 느끼고 뭐 이게 이런 인스파이레이션 그거지. 선생님이 뉴욕에 갔어.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데가 있어. 뉴욕 닉스 농구 경기장이지. 선생님은 패트릭 융을 좋아했어. 뉴욕에 놀러를 갔다가 MSG 센터를 딱 보는 순간에 옛날에 중3 때 현정이가 준 노래 들었을 때 그것처럼 아 여기가 패트릭 윙이 뛰었던 곳이구나. 그 사람이 보여줬었던 그 엄청난 의지
그 사람이 보여줬었던 엄청난 그건 그거를 그 매디스 스퀘어 그 가든 그 뉴욕 닉스 홈 구장을 딱 보면서 그 되살아나거든. 평생 선생님이 얘는 그날 이후로 선생님하고는 연락한 적은 없지. 당연히 연락할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유명한 가수고 실력파 가수라는 거 인정받으면서 평생 얘를 보면서 나는 뭔가 이렇게 감동을 좀 받아. 아, 그때 그 멋있는 걸 하더니 그렇게 실력파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기사를 보면은 허재 선배 텔레비전 나오면 요즘 웃기는 것만 나와. 근데 농구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레전드라는 걸 보는 순간에 약간 경외심, 존경심 이런 게 있지. 이 이야기 마무리하겠다.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는데 오늘 결석한 저 학생 내가 오늘 진짜 맘 놓고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거야. 쟤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보기에는 전설들하고 다를 게 없었어. 어마어마한 사투를 벌였어. 진짜 감동이었어.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격려했던 거 기억나? 보통 졸리잖아? 그럼 졸리면 공부하면서 졸리면 살짝 자. 근데 얘 안 자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 거야. 조금 먹고 차가운 거 마시고 옷 벗고 막. 그것도 학원에 와서 자기 상태가 좀 졸리고 안 좋잖아. 그럼 애들이 많으면 그렇게 컨디션 안 좋으면 애들이 뒤에 앉아서 내놓고 자려고 그래, 애들이. 근데 이 새끼 맨날 맨 앞에 앉잖아. 맨날 맨 앞에 앉아서 나하고 눈 마주치면 내가 얘 깨워주려고 이러잖아. 야, 너 잠 깨! 이렇게 하진 않잖아, 내가. 하다가 아이고. 존나 멋있었어, 저 새끼. 그래서 이 새끼 앞에 있으면 내가 좀 앞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얘기 못하겠더라고. 뒤에서 하는 거지. 그럼 마음 편하게. 나는 우리 학생들이 내 수업 들으면서 내가 다른 선생님들처럼 막 재미나고 막 깔깔깔깔 해주는 이런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수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졸음을 참으면서 막 수업하는 애들이 보이거든. 근데 이 제자들이 전설들하고 다를 게 없어. 유튜브로 허재 전성기, 패트릭 전성기 한번 봐봐. 그 유튜브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경외심, 격찬, 그걸 볼 수 있거든. 나는 얘가 나중에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 입에서는 얘에 대해서 칭찬만 나올 거야. 평생 얘를 기억할 때마다 이 새끼 씨, 너 진짜 멋있었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거든, 사람들. 다 이 얘기가 인생은 영화처럼 그 영화의 주인공 같은 거야. 알았어? 다시 돌아가서 나도 니네들한테 내가 주인공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킹콩 선생이 왔는데 일단 왔어.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수업 준비도 대충 한 것 같고 팍팍팍팍 수업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내내 목소리에서 힘이 안 떨어지고 막 뭔가 이렇게 이런 얘기 해주고 노력하려고 하고 했을 때 니네가 나중에 시험 결과하고 상관없이 나를 딱 봤을 때 나중에 킹콩 선생을 딱 생각을 했을 때 그 선생님 잘생기진 않았었지만 선생님 그 얘기 졸음을 참는 내가 전설들과 닮은 거다. 얘 학교하고 이름을 적으면 너무 그럴까? 이름만 알려줘. 이름만. 성은 빼고. 하빈? 하빈. 하빈. 누군지 내가 밝힐 순 없고. 무슨 하빈? 중계동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